지난주에는 사무엘상 몇 장을 봤습니까? 2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게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냥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을 봤어요. 등장인물 좀 뭐 한두 명이라도 좀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가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고 한나가 있었죠.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응답에는 바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었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심은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분과 더욱 친해지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더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 받은 것들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에 덕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얻은 것은 한나의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그 가정의 기쁨이었고 이스라엘의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사울을 첫 번째 왕을 기름붓는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수밖에 못 봐가지고 그저 내 필요 갖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것도 사용하시어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그거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맥시안식 성경 읽기표대로 사무엘상 11장을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2장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단 한 명도 가서 궤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스스로 일하시어 하나님의 모너지즘, 단독적인 사역이죠.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니다. 그 궤를 함부로 열어보거나 만지는 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은 너무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어 법도로 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예뻐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에게 귀염을 받으면 집안에서 할아버지도 기고 애기도 깁니다. 그러나 함부로 할아버지 아이스케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일이 아니지요. 주님은 법도를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수단, 예법을 규정적 원리대로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주님 앞에 자라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제사장으로 잘 크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왕을 주세요. 때를 쓰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압제를 당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를 제대로 분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자기 죄에 빠져서 그렇게 침략을 당한 것이지 엉뚱한 데다가 지금 문제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내 방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좀 가난해서? 다른 친구들만큼 환경이 안 돼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유는 끊임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 즉 성실하지 않은 것에 직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떼씀까지도 들어주시고 왕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미 다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왕, 바로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름이요. 또 지파도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마귀의 잔인성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마스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주보 1면을 한번 보셔요. 1면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한글로 된 지도를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잘 없고 구했다 손 치더라도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문으로 된 것을 표기했습니다. Saul defeat. 사울이 격퇴시켰어요. Ammonite를요. 암몬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물은 뭐예요? 바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그 밑에 있는 건 길쭉한 건 뭐예요? 아, 사해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요 선, 요게 강이거든요. 이거 무슨 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오른쪽에 밑에 보니까 모압아이츠, 모압 족속이 있고 그 위에 에모나이츠, 암몬 족속이 있죠. 모압과 암몬, 바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야베슈 길리앗, 길리앗 야베스라고 있죠. 길리앗 야베스가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위에 암몬 사람들에게 지금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강의 왼쪽을 보세요. 보면 밑에 길갈이 있죠? 길갈, 여기서 이제 오늘 사울이 왕으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되고, 왼쪽 보면 미스바 있죠? 미스바. 예, 네, 미스바. 여기서 이제 흑의 성회가 일어나고, 그 밑에 라마 있죠?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거하고, 그 밑에 기부아. 기부아는 지금 사울이 거하는 곳이에요. 기부아 거민들 아시죠? 우리 여기서 한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밑에 제부스, 여부스라고 나오죠. 여부스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예루살렘이에요. 그 밑에 베슬레헴, 떡집 있죠? 예. 다 요 근방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 나하스는 뱀이란 뜻입니다. 아마 나하스가 암몬의 어떤 왕이나 군대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 당신들이 종이 되든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 이러니까 나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언약은 할게. 그러나 뭘 해야 된다고 억지로 밀어붙입니까? 오른쪽 눈을 빼야 된대요.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조직폭력배 영화 보면은 조직을 탈퇴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대장이 칼을 주면서 뭐를 바치라 그래요? 이 손가락을 바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새끼손가락을 바칩니다. 살아가기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뭔가를 쥘 수도 없고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요. 엄지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적군들을 섬멸할 때 이 엄지가락을 없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조약을 하겠다, 당신을 섬기겠다 했는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지요. 먼저 기능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눈이 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거리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무기인 화살을 당겼을 때 조준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한쪽 눈을 빼버려가지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내 신하야. 너희는 벌레 같은 놈들이야. 너희는 원래 나를 섬기기 위해 태어났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모욕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외세, 즉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장해제시키려는 마귀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초기에는 이런 본문들을 잘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인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더 포악해질까봐. 그러나 그것은 이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을 잘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오늘날에도 눈을 빼고 나라 전체를 섬멸시키고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잔혹함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마귀의 궤계인 것입니다. 보세요.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는 살아가되 아주 비참하게 눈 하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왼쪽 눈도 아니고 오른쪽 눈. 마찬가지로 마귀는 신자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침입할 수 없죠. 그러나 구원을 받되 아주 비참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는 것처럼 내가 진짜 신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배도적인 발언도 하게 하고 분명히 예수 믿은 감격적인 경험이 있지만 세상에 섞여 살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마귀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귀 탓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침 한번 해도 아 기침 마귀가 왔다. 그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마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뭐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나 오히려 현대인들이 문명 전체를 통틀어서 과학기술이 제일 많이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이 초자연적인 세계에도 관심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제일 연약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레위 사람의 첩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각지에 다 보냈죠. 네. 그래가지고 기브아 사람 그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켰어요. 남자 몇 명 남았습니까? 남자 600명 남았어요. 다 죽였으니 남자 600명 남았으니 이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요. 왜? 그들과 결혼할 여성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너무 혈기를 부렸나 보다. 그러면 이 전투에 모이지 않은 사람 한번 찾아봐. 전투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주하기로 했으니까. 딱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또 가서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그렇게 한번 멸절당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제일 연약한 곳이죠. 게다가 강 건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영린이 있다 그랬죠. 평소에는 너무 온유한데 딱 건드리면 반응하는 그런 그게 뭐 자존심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내 재정 상태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요. 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동물의 왕 하면 누가 있어요? 보통 누굴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요? 사자 생각하죠. 사자는요 주로 암컷이 사냥해요? 수컷이 사냥해요? 암컷이 사냥해요. 큰 수컷은 한 200km가량 나가고 사냥하는 암컷은 한 90km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의 왕이 코끼리도 사냥하는 거 아세요? 코끼리는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사자가 한 90에서 200km까지 나간다 그랬죠? 코끼리는 평균적으로 한 1.5톤 정도. 아프리카 코끼리는 뭐 3톤도 넘는 게 있다면서요? 그 발에 깔리면 뭐 사자하고 뭐고 필요 없겠죠. 실제로 기린에게 밟혀서 갈비뼈가 부러져 죽는 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무게로 체급이 상대가 안 되는 사자가 어떻게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어요? 코끼리 대열 중에서 제일 취약한 아이 누구 있어요? 새끼 아기 코끼리를 잡는 것입니다. 코를 물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든 주저앉게 하면 앉으면 끝장이에요. 엄마에게 떨어지면 엄마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을 주님은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했기 때문에 주님이 멸절하라고 신명기 25장에서 말합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후방에 처진 사람들은 주로 병자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그 진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는 아주 치졸하고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감정적으로만 너무 자기를 보지 마시고 거울 앞에 딱 서셔서 또 종이를 들고 펜을 들고 종이 앞에 딱 서셔서 일기를 쓰듯이 내가 언제 짜증을 내고 내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주로 화를 내는지 보세요. 그걸 분석해야 이겨낼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또 그 상황 되면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런 경향이 있구나. 야, 나도 나를 새롭게 알게 됐네. 이거를 결론을 도출해서 자기에게 잘 적용해야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안 그러면 그저 사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태도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잠을 깨시고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사울이 밭갈다가 이 나하스의 잔인한 정책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뭐를 말해요? 두 글자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무엇을 믿으며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의 때 뿅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때도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무엇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6절 끝에 보세요. 그의 무엇이? 노가. 여러분 이 노는 무슨, 이 노는 뭘 말해요? 어기여차. 어기여차 이 노입니까? 아니 무슨 노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를 내세요? 여기 우리 남성분들도 계신데 우리 남성들은 배고프면 화를 냅니다. 물론 배고파서 화 안 낼 사람은 많이 없겠죠. 또 여러분 언제 화를 내세요? 맞았을 때, 싸웠을 때.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화는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막 때리고 그럽니다. 그때 탁 일어나서 아 왜 이러십니까? 제가 119에 연락할 테니 잠시만 그대로 계시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머저리라 그래요. 화를 내야죠. 도둑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화를 내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나의 정욕 때문에 화내는 것, 내가 참지 못해서 넘어가야 될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는가? 아니면 내 신변 잡기의 문제에만 화를 내는가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신적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군대를 모집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온유한 것만 아니에요. 덥다고 짜증내는 그런 분노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리는 성마른 짜증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 교회가 능멸당할 때 나오는 거룩한 분노, 의분입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주로 무슨 일로 화내십니까? 혈기가 아닌 의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 구겨서 화는 내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을 보면서 화를 냅니까? 뉴스에 사건 사고 있을 때 나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횡행하는 악 때문에 화를 냅니까? 사람들이 이기주의 때문에 화를 냅니까? 예수님은 화내셨던 분이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마냥 친절하고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들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던 그분이 화를 내셔요. 언제 화를 내십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화를 내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처럼 만드는 주님은 위선의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무조건 허허허 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화를 낼 땐 내야 돼요. 자녀 영육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다 좋다 좋다 해보세요. 아이를 벨리알의 아들 홈니아 비나스처럼 만드는 첩경입니다. 화를 내야 돼요. 언제요? 아이가 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이가 원칙을 타협할 때, 의도적인 죄를 부릴 때, 부모의 지도를 거부할 때 화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정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허허만 하셨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손잡은 그 죄는 싫어하시어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이 마귀의 잔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을 내시어 사울이 분을 내듯 예수님도 화를 내시어 대적하시고 십자가에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듯 우리도 정말 의분,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이 겸손의 태도를 통해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10장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사울이 뽑히죠.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예요. 왜냐면 그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공격한 그 기브아가 어느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이라고요. 제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때 우리 족속은 작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왕궁에 있지 않아요. 아직 왕정 초기라고요. 왕궁도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자, 어린이 청소년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소를 몰. 왜 소를 몰까요? 밭에서 소를 몰 땐 주로 뭐 때문에 모는 거예요? 소를 타고 놀려고? 뭐 하려고요? 밭가고 농사 짓려고. 한나라의 왕이에요. 아, 근데 안 맞아 뭔가. 농사 짓고 있어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얼만큼 더 컸다 그래요? 머리 하나는 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죠. 잘생겼고. 그래서 지금 밭갈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나하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막 보냈다고요. 근데 바로 위에 절 보세요. 이번엔 어른들만, 청년과 장년들만 4절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청년, 장년들 4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4, 5절을 이어볼 때 이 전령들이 사울에게 닦아서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백성들에게 후루루 전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우리. 사울은 일하다가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마땅히 전해 드려야 될 귀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남이 나에게 해줘서 들으면 기분 나빠요. 저는 그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남에게 얘기해서 내가 전해 듣게 해요? 기분이 나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왕인데 아무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리고 전해 들어. 뭐야 이거?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모두 격퇴시킵니다. 어떻게 격퇴했냐 보니까 11절 후반을 보세요.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0장 27절 보세요. 10장 27절 오늘 본문에 바로 한 절 전이죠. 한 장 전이요. 10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그는 사울이에요. 사울 보니까 이름도 없는 베냐민 지파예요. 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면 좀 인정하겠는데 이름도 없는 것이 뽑혀가지고 왕이라 그러니까 가짜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지도 않고 예물도 안 바쳤어요. 자,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좋아. 3대를 멸하겠어. 자,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냈소.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 불량배들이 이제 이기고 나니까 생각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왕한테 얘기 안 해요. 왕이 지금 이겼는데 또 사울은 이 얘기를 전해들어. 밑에 13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뭐예요? 도와달라는 것도 전해듣고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도 전해듣고 아직까지 사울이 지금 영성이 좋은 거예요. 관용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의분을 떨치잖아요.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은 바로 겸손이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직접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의분에 쌓여 군대를 일으키고요.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을 처단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뭐든지 쪼르르 달려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울은 다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은 다 이런 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인내함으로 확증하여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았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왕인 것을 확증하여 온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분은 처음부터 왕이셨죠. 그러나 십자가의 순종과 율법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왕으로 오히려 높아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겸손의 왕이셔요. 관용하시는 예수님, 배반자를 포용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배반자들의 모습에서, 전령들의 모습에서 쪼르르 사무엘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왕을 환영하지 않는 무리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어요. 빛의 화가죠.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를 그릴 때는 탕자를 자기로 그려요. 스테반을 처형하는 그림에서는 돌 던지는 무리에 자기를 그려넣어요. 왜 그래요?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한번 투영시켜 보자고요. 왕을 별로 환영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무리 속에 내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입은 떠벌리지만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생각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어 친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진압해 주십니다. 진짜 남자와 여자는, 진짜 시민은 연약한 자에게는 동정하고 강하지만 악한 자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많이 보죠.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교회와 언약 백성들을 동정하시고 인자함을 보이십니다. 반면에 암몬 군대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는 진노하시어 막아주신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 오른쪽 눈을 건드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니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암송성구를 외워봐요. 암송성구를 주보 이면을 보세요. 우리의 지지를 그렇게 받지 못하셨음에도 의분을 떨치시어 우리를 모든 악의 괴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봐요.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이래요. 모든 환난.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시어 친히 진압해 주시는데 왜 두려워만 합니까? 왜 울기만 합니까? 왜 요청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직접 사울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사울이 전해듣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전해듣게 합니까? 직접 그분께 말해야 합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왕인데 왕 대접을 안 해준다면 누구라도 기분 나쁠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투명인간 대접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지하게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청하는 그리고 매달리는 신자를 좋아하세요. 간혹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매달리면 귀찮아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안 그래요. 기도에 관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숨도 들으신다. 맞아요. 들으십니다. 못 들으시는 한숨이 없죠. 문제는 이거예요. 한숨을 짓되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돼요. 사울에게 직접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신음하십시오. 들으시는 그분을 의식하며 끙끙거리기라도 하셔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에요. 상호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한 커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영화를 보는데 한 사람은 자요. 나와요. 영화 보는 건 되게 독립적인 활동이에요, 사실은.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화 어땠어요? 근데 푹 자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데이트를 해요. 용인 자연농원. 에버랜드에 갔어요.
에버랜드에 갔는데 벤치에 앉아서 자기는 제일 재밌는 거 타세요. 제일 앞자리에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해놓고 벤치에서 자요.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3시간 있었는데 계속 지쳐있어. 상호소통이 아니죠. 나만 놀이기구 타고 멀미하고 토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소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고 그분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영광 돌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주고받는 것 원하십니다. 저는 사울을 반대하는 그 무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 뭐 키만 컸지, 집안도 별로고, 제 기부하 사람이잖아. 옛날 그 일 알지? 우리 조상들이 완전히 박살을 낸 그 고울이잖아. 그 집하잖아. 옛날 레이 첩 사건 알지? 피가 깨끗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뭐 별거 있어? 좋을 말만 하고 뭐 죽기나 했지.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어? 나한테 뭐 만 원짜리 한 장 준 거라도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량배처럼 함부로 입 놀리던 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하심, 영어로는 His love endures. 그 주님의 사랑은 참으신다. Forever. 영원히 참으신다. 그분의 참으심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큼 참으셔요. 그렇게 함부로 떠벌리고 행동도 누추하고 예수님을 왕 대접도 안 하고 투명인간 대접하고 불량배처럼 예물도 안 바치고 나한테 없어도 되는 거나 바치고 그랬는데 주님은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직 사울의 상태가 좋아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진노하시어 악의 세력을 진압해 주시는 예수님. 애기가 뚜벅뚜벅 걸을 때 막 이제 걷기 시작해요. 이제 집에서 걸었으니까 밖에서도 걸어보자. 막 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애가 지나가는 예상 통로를 딱 본 다음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줍니다. 큰 돌도 치워주고 더러운 것도 치워주고 애는 못 모르고 가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예견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철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께 수시로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요청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실 때도 이런 대접 받으셨어요. 뭐 몇 명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제자들도 잘 못 믿었는데 그런 대접을 참아내신 예수님. 그분은 자비의 왕이시요 겸손의 왕이셔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누추하고 추리한 거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달려가고 내 짱구 돌리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참아줘요. 사람 만들려고 기다려준다고요. 신자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준다고요. 그 좋으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왕으로 제대로 찬양하고 왕으로 제대로 떠받드는, 그래서 오히려 그 인자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한 주간 예견되는 모든 마귀의 일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오늘 본 말씀부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 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쪼르르 사무엘에게는 달려가고 이런저런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의지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의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봅니다. 왕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도 못하고 입만 살아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의지하는 것으로, 예수 의지하는 것으로는 선수가 되게 하시고 1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은 언제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천군 천사를 풀어서 지금도 신자들을 위해할 준비가 되어 계신데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믿는 구성만 받
보는 연약한 자가 여기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 저희는 딴 것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여 주셔서 범사에 예수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처박이 만드는 모든 마귀 권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고,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을 배워서 범사에 예수 의지하는 것이 행복의 신의 기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공동체요, 의지하는 공동체요, 매우 달리는 공동체요, 예수의 왕으로 붙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참한 형국에 몰렸사오니 해방시켜주시고 마귀 일들을 모두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임만산 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주워들어서 익숙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지만 정작 위급할 때는 예수 의지 않고 다른 사람 찾고 내 머리를 굴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았으니 범사의 왕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스와 같은 마귀의 잔혹한 공격이 있사오니 한 주간 이 모든 괴계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옵고, 예수 의지함으로 생명도 건지고 구원도 받고 이 모든 것도 겸하여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 다 시도해 보았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 예수 의지하오니, 주님, 겸손의 왕, 자비의 왕 예수님, 저희 손을 잡으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이 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